네, 동아윤 3과. 동아윤 3과 교과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Idea for Saving the Earth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라는 뜻으로 지구 보존을 위해, 환경 보존을 위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보도록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Let's talk about upcycling이라는 게 우리 본문의 제목이고요. Upcycling이 우리 본문의 주제인데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upcycling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Mr. Brown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Hello, club members. 안녕, 동아리 회원님들. 그쵸? 동아리 회원 학생들. As you know, 너희들도 알다시피 라는 뜻으로 이때의 as 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as는 용법이 매우 많은 아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as의 용법 하면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접속사일 때 as의 역할과 그 다음에 전치사일 때 as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접속사로 쓰였는지 전치사로 쓰였는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하니까 이 정도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접속사 as는요. 첫 번째 뭐뭐 할때 when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두 번째 뭐뭐 하면서 네, while과 같은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뭐뭐함에 따라라는 시간의 경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네 번째, 이유를 나타내서 뭐뭐 때문에 because와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뭐뭐처럼 뭐뭐 듯이라고 해서 양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여섯 번째로 뭐뭐일지라도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알다시피 당신이 아는 것처럼 당신이 알듯이로 해석되는 바로 다섯 번째 뜻인 뭐뭐처럼 뭐뭐듯이로 쓰인 접속사 as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치사도 잠깐 살펴보면, 전치사는 첫 번째로, 뭐뭐로서, 또는 두 번째로, 뭐뭐로서로 쓰일 수 있고요. 둘의 차이는 사실상 한국 맞춤법의 차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집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맞춤법이 이렇고, 얘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도 알다 아는 것처럼 This year, Environment Day 올해 환경의 날은 about upcycling 관한 것이다 라고 했네요. 또 우리의 주제인 upcycling이 나왔어요. Before we talk,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about each group's event idea 각각의 그룹의 이벤트 생각들의 아이디어에 For that day, 그날을 위한. 여러분, 이때 이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앞에 나왔던 This Year Environment Day가 되겠죠? I want you to understand. 여기까지 잠깐 봅시다. 자, 우리 문법 3과의 중요 문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want 다음에 목적어 you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 오는 것 우리 5형식 문장 구조 잠깐 살펴볼게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오는 것이 영어의 5형식이라고 하고요. 보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 뭔가 동작을 나타내주고 싶으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으면 준동사를 써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want나 expect나 또는 뭐 help나
allow 등등등등 많은 동사들이 있지만 이런 동사들이 주로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얘네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주시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목적어가 직접 하는 능동일 때 뭐를 쓰냐면 투부정사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want면 원하다, expect면 기대하다, help면 돕다, allow면 허락하다. 이렇게 여긴 동사 적절한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해석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치 주어와 같고 얘가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역할 역시 그렇다라는 거 오형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뭐뭐하다이고 어법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태를 물어보는 게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이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뭐를요? The meaning of upcycling. Upcycling의 의미를요. 그래서 우리 upcycling 의미 잘 모르니까 지금 딱 알아보면 되겠네. Can anyone explain upcycling인데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someone이 아니라 anyone 사용한 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누가 upcycling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수미가. Yes! 네, the word upcycling, 그 단어 upcycle은요, is a combination, 결합입니다. of upgrade and recycling. upgrade랑 recycling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의 결합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단어 upgrade 할 때 up이랑 recycling 할 때 cycle 두 단어가 만들어서 upcycling이 됐다 라고 설명해 줬고요. Eric은 like recycling 재활용처럼이라는 뜻으로 이때의 like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전치사로서의 like는 뭐뭐처럼이에요. 재활용처럼 upcycling is good for environment 해서 be good for 동그라미 쳐주세요. 중요한 수결 표현이죠. 어디 어디에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참고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적어드리면 be good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at 하면은 무엇 무엇을 잘하다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하나를 놓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분 전치사 체크 잘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upcycling is good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좋다. When you upcycle, 당신이 upcycle 할 때 you make new and better things. 당신은 좋고 더 나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From old thing, 오래된 것들로부터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upcycling이 무엇인지, upcycle의 의미와 그 다음에 어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Mr. Brown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Good, 좋아요. Now let's talk about each group's idea.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About 각각의 그룹의 생각에 대해서요. For the events, 그 행사에 대한. Let's start, 시작해보자. With Pay's group, Pay의 그룹부터. 그래서 Pay의 그룹이 어떻게 전화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지가 설명됩니다. My group wants to hold a fashion show라고 했네요. 자, 얘가 주어예요. My group. 동사 want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 투부정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죠. 투부정사만 올 수 있고 동명사는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사들 뭐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해 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원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wish,
희망하고 이런 아이들이요. 아니면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결정하고 또는 예측, 기대하고 요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만 갖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룹은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이때 투부 정사에 들어 이때 투부 정사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명사적용법이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 the treasure show, treasure show를 개최하는 것은 이 되겠습니다. 이때 hold는 물론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쇼나 이벤트나 행사를 개최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최하다라는 뜻이고요. treasure 우리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있어요. treasure is a combination 결합입니다 of trash 쓰레기 and fashion 그리고 fashion 그래서 쓰레기와 패션의 결합어 다시 말해 쓰레기로 만든 패션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We will use trash 우리는 쓰레기를 사용할 겁니다 to make clothes 네 의상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잖아요 그래서 얘 또 뭐예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사전용법의 목적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 We want other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아까 배운 거 여러분 wan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몇 형식 5형식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로 해석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원하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되는 것을 원하다 이고요 두 번째 형태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와야 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to become interested in 인데요 become interested in ing입니다 얘는 여기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terested가 나온 김에 분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interest는 흥미가 있게 하다라는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분사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일단 여러분 제가 분사라고 쓰는 걸 보시면 얘는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분사. ing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흔히 뒤에 ED가 오지만 불규칙인 경우 우리 3단 변화 외웠을 때 가장 마지막 거 Go, went, gone 했을 때 마지막 건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흥미가 있는 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애매해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방식대로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감정, 이 흥미라는 감정을 직접 주고 있으면 능동이고 그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수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흥미로운 감정을 느껴야 돼, 줘야 해?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ED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ING 현재 분사형과 ED로 끝나는 과거 분사형 구별하는 거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become interested in upcycling. upcycling에 흥미가 있게 하기를 원한답니다.
through the through 하면은 show를 통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through는 전치사로 무엇 무엇을 통하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가 설명을 마치니 Mr. Brown 선생님이 덧붙여줍니다. A treasure show sounds like fun. Treasure show는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다죠. 재밌는 것처럼 들린다. 재밌어 보인다. 재밌어 들린다. What about your group, Eric? 너의 그룹은 어떠니, Eric? 이라고 물어봐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어서 에릭 그룹의 계획을 한번 살펴볼게요. My group is going to make musical instruments. 여러분, instrument 하면은 앞에 musical 붙었을 때 음악의 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기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룹은 going to make musical instruments. 악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미래를 나타낼 때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표현해 주죠. From old things, 오래된 것들로부터, 그쵸? 그래서 뭐뭐로부터 할 때 사용되는 전치사 확인해 주세요. We will make drums. 우리는 드럼을 만들 겁니다. 또 From old plastic buckets, 오래된 플라스틱 바구니로부터. We will also make guitar. 우리는 또한 기타를 만들 겁니다. From old boxes and rubber bands. 오래된 박스들과 고무 밴드들로. 그래서 we plan. 우리는 계획합니다. 여러분, 얘 아까 봤던 동사예요. 어디서 봤던 동사일까요? 투부 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합니다. To play the instrument. 악기들을 연주할 것을 이라고 목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ay 다음에 정관사 the를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악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 쓰이죠. In mini concert, 미니 콘서트에서요. 자, 그 다음에 Thank you, Eric. 에릭아 고마워. Now, 이제 Let's hear, 들어보자. From Sumi's group, 수미의 그룹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 수미 그룹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My group will make bags. 나의 그룹은 백을 만들 겁니다. 가방을 만들 겁니다. 뭐로부터? 오래된 옷들로부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연결사 확인해 주십시오. 예시를 들 때 앞에 쓰이는 연결사입니다. 이러한 연결사가 문장에 나오면요. 이 빈칸에 들어갈 거 적절한 거 골라주셔야 돼요. 뭐가 있죠? 같은 표현? For example 말고도 For instance도 같은 표현이니까 둘 중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얘가 나왔을 때는 문장의 순서도 기억해 주세요. 얘가 어디 들어가야 할지. 되셨나요? 다음에 We will use blue jeans. 우리는 청바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Look at this bag. 이 가방 좀 봐봐. This was made by Ha-jun. 이것은 Ha-jun에 의해 만들어졌어. 라고 was made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PP 형태로 쓴 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대 능동인데 능동이라는 것은 주어가 직접 어떤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일 때 능동이라면 수동은 어떤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 받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수동입니다. 그래서 원래 make는 만들다 잖아요. 근데 얘를 수동으로 써서 be made 하면은 만들어지다 라고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있는 비동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있는 비동사가 바로 시제를 표현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다면 수동인데 제가 현재 시제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are, is를 써주면 되는 거. 수동인데 내가 과거형으로 써야 해요 라고 하면은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 were 써주는 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수동인데 현재 완료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의 현재 완료형인 has나 has, pp니까 be pp, been pp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동 mr is pp, 과거 수동 was were pp, 현재 완료 수동 have been pp.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was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의 시제와 태 모두 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준에 의해서요. 컴마 보이시나요? 이때 이 컴마가 동격의 컴마로 하준이가 누군지 뒤에 명사가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룹 멤버들 중 하나인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오브 다음엔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돼서 S 꼭 붙여주십시오. Isn't it nice? 멋지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 또 여러분 내가 멋지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 안 멋진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여러분한테 진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거든요. 멋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정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멋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의문문으로 진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냥 주의 환기 용이에요. We will make more bags. 우리는 더 많은 가방을 만들 것입니다. And sell them. 그리고 그것들을 팔 것입니다. 이때 them이 뭐예요? 가방들. On Environment Day. 환경의 날에. We are going to give all the money. 우리는 모든 돈을 줄 거예요. To nursing home. Nursing home 하면 양로원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동사가 누구였냐면 give라는 동사였습니다. give라는 동사는 사실 우리가 주다라는 동사로 사형식 동사, 수형 동사로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수형 동사, 사형식으로 쓰이지 않고 있어. 왜? 여기 목적어 나오고 얘는 전치사구로 문장의 형식을 쓸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사형식 문장으로 바꿔줘 볼까요? 사형식 어떻게 쓰죠?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we are going to, 다음에 give까지는 똑같고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뭐야? 어디에게? 양로원에게 였으니까 nursing home. 그쵸?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뭐였어? 모든 돈을. 그래서 all the money가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모든 돈을 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형식까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수미의 생각도 들어봤는데 수미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미스터 브라운 씨가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다. You are dear. 당신의 생각은 Oh, so creative. 모두 매우 창의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인이라는 단어 creative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imaginative 해도 역시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유의어로 쓰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want everyone to work hard. 또 나왔네요. wan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거 와야 된다? 투부정사 와야 한다. 오형식으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원하다 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to work hard,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가 되겠네요. For Environment Day, 환경의 날을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수민의 그룹에서요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 청바지
가지로 가방 만드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법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유닛, 당신이 필요한 것, 다시 말해 준비물 정도가 되겠죠? Old blue jean, 오래된 청바지. Swing kit 하면은 그 바느질 키트. Pin and buttons, 핀이랑 단추, 그 다음에 가위 등이 필요하대요. So step one, 빠밤. 첫 번째로 cut off the leg, 다리를 잘라라 라고 했네요. Of the blue jean, 청바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Cut off, 이렇게 동사 두 개가 이어진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이어서 만들어진 동사, 이어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어 동사의 목적어는 이렇게 일반 목적어가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명사 목적어가 온대, legs 대신에 cut off 다음에 대명사로 them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명사 목적어는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어디 들어가야만 해? cut off 사이에 them off 이렇게요. 그래서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 여기에요. 가운데 사이에 쏙 끼어 들어가야 합니다. A blue jean. So the button together. 그 아랫부분 바닥을 함께 꿰매요. Make sure the strap 하면은 어깨끈을 만들어요. 왜 가방 밀 때 이렇게 어깨 그 있죠? 그걸 만들어요. From one of the leg.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기억하시죠? 다리들, 그 다리들 중 하나로부터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그걸로 어깨끈 만들었어요. 다음 또 스트랩을 꿰매요. To the top of the jean, 청바지의 윗부분에. 다음 decorate the bag, 그리고 가방을 decorate 하면은 꾸미다, 장식하다죠. 장식해요. With pins and buttons 에서 핀과 단추를 가지고가 되겠죠? 그래서 with라는 아이는 사실은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얘가 전치사니까. 근데 사람 명사가 오는지 사물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 명사가 오면 뭐뭐와 함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사물 명사가 오면 무엇무엇을 가지고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핀과 버튼 사람이잖아. 아니 죄송해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핀과 버튼을 가지고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글을 다 살펴봤는데요. 조금 이 본문의 내용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의 주제인 바로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업사이클링의 수미가 어원, 어떻게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에릭이 정확한 업사이클링의 정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뭐냐면 새롭고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요. 오래된 것들로부터. 바로 이게 업사이클링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리사이클링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우리의 주제 업사이클링의 어원과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원과 정의. 이쪽 파트만 잘려 나온다면 여러분이 주제를 저것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다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명 한 명의 반 친구들이 나와서 자신의 그룹이 준비한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페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페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를 연다 했냐면 트래션 쇼를 연다고 했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트래쉬,
쓰레기랑 패션의 결합으로서 쓰레기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에릭이 발표했는데 에릭이 할 건 뭐였냐면 두 번째로 에릭은 뭘 만든대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만들어다가 뭐를 한대요? 콘서트를 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계획은 이렇고요. 다음에 이제 수미의 계획을 보면 수미네는 무엇을 할 거냐면 가방을, 그쵸? 오래된 천으로부터 가방을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old clothes, 오래된 옷들로부터 뭘 만들어서? bag, 가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가방을 어떻게 할 거래? 팔아요. 그럼 여기는 돈은 기부예요. 그쵸? 요렇게 해서 그다음에 donate, 기부하다죠? 어디에? 양로원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마무리해준 거야.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하렴,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글의 구조를 잘 봐주시면 시작! 정의와 어원으로 시작하고 각각 어떤 이벤트를 열 건지 세 그룹의 이벤트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그 세 그룹의 이벤트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3과 대화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과에서는요, 우리 가게에 가서 서로 가격을 묻고 답하는 물건 사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가격을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표현은 가격 묻기입니다. 자, 여기 1번 대화에서 살펴보시면 How much are round glasses? 라고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물을 때는 How much?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요 is나 are 다음에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물건이 단수면 is로, 복수면 are로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간편히 얘를 그냥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리키면서 how much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쵸? 또 같은 표현으로는 what's the price? 가격이 무엇입니까? 오, 빈칸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 물어보셔도 됩니다. 둘 다 가격을 묻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격을 물었어. 그래서 가격을 누가 상점 직원이 대답해 줬겠죠? 그럼 여러분 비싸요, 깎아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인받기 해볼게요. 자,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해요. 그래서 discount가 할인이기 때문에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제가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이렇게 당신 저한테 할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점원 입장에서는 할인을 해주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yes거나 no거나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yes예요 대답이. 응, 할인을 해줄 거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I will take. 다음에 얼마나 깎아줄 건지 할인 금액을 써주시고 또는 할인율을 써주시고 off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off 하면 할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you can get, 너는 얻을 수 있어. 또 역시 할인 금액 적어주시고 off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에는 할인 금액 나 할인율도 괜찮아요. 할인율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take off 또는 get off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입장에서 내가 해줄게 내 take off 너는 얻어갈 수 있어 라는 의미로 you can get off 입니다 그래서 동사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안 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no 해주신다면 그냥 너무 no 하면은 정이 없으니까 I'm afraid not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죄송해요 이런 의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묻고 가격을 듣고 나서 할인 요청하고 점원은 할인을 해줄지 말지 대답하는 것까지가 바로 3과에서 살펴볼 표현입니다 그러면 1번 대화 질문 살펴볼게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much? 얼마인가요? 이 둥근 안경들이. 그랬더니 They are $18. 18달러입니다.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No, 안 돼요. I'm afraid not. 안 되겠어요? Sorry, 죄송합니다. 했더니 That's okay. 뭐 괜찮아요? I will take them. 제가 그것들 가져갈게요. 할인은 안 해줬지만 사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댐이 가리키는 건 뭐죠? The wrong glasses입니다. 됐어요? 할인 안 해줬으니까 됐어요. 안 사요 하고 간 거 아니야? 쿨하게 사갔어요. 그래서 내용일지 이런 거 물어볼 때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그냥 내 생각에 할인 안 해줬으니까 갔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내용일지 풀면 안 되고 반드시 적혀있는 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분명히 사갔습니다 할인 안 해줬지만 네, 그럼 다음 질문 살펴봅시다 Hello, may I help you?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I'm looking for a backpack 저는요, 백팩 가방이죠. 등에 매는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For school, 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학교 책가방 찾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look for에 주의해 주세요. look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 거, 비교해서 기억해 둘 거. look at 하면 무엇 무엇을 보다입니다. 그래서 look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What about this red one? 이 빨간색은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one에 조금 주의해 주세요. 이때 이 one은요,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a backpack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one으로 봤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어때요? 이거 12달러예요 라고 했더니 Can I get a discount? 저 디스카운트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던 할인 표현 나왔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알겠어요. I will take $2 off. Take off. 할인해준 때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2 할인해드릴게요. 했더니, That sounds good. 아, 좋네요. I will take it. 제가 그거 가져갈게요. 자, 이때는 또 뭘 썼어? It을 썼어. 왜? 처음에 빨간 가방을 보여줄 때는 특별한 빨간 가방이 아니었지만 이제 저 가방에 대놓고 할인해줄 수 있니? 뭐 할 수 있니? 이러면서 논의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저 가방은 이제 특별한 그것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it은 부정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it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빨간 백팩을 가리킵니다 이때 이 it은 This red one, 이 빨간 백팩을 가리키고 두 번째 쓸 때는 it으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much this purple shirt? 이 보라색 셔츠는 얼마입니까? 라고 얼마인지 물을 때 how much 하죠. It's $10. 10달러입니다. That's expensive. 너무 비싸요. Can I get a discount?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배운 표현이죠. 했더니 I will take off 해서 $1 할인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That will be $9. 9달러가 되겠네요. 그쵸? 10달러에서 1달러 할인하면 9달러죠? 수학 잘하죠? 이 정도 상황할 수 있어. 다음에 I will take it. 제가 그거 가져갈게요. It 뭐예요? 아까 말했던 요 보라색 셔츠가 되겠네요. 그래서 thank you,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Hello, 안녕하세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I'm looking for, look for, 찾다죠? Baseball glove. 저는요, 야구 장갑을 찾고 있습니다. This one, 이것은 이때 이 one이 가리키는 거, baseball glove이죠. 아직 특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정대명사 one입니다. 이것은 15달러예요. And it's in good condition. In good condition 하면은 상태가 좋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상태가 좋아요. 그랬더니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Okay, I will take $2 off 라고 take off 2달러 할인해 준답니다. Then 그러면 $13, 13달러네요. 그쵸? 15 빼기 2 해서 13. I will take it. 그거 가져갈게요. 라고 이때 이 it이 가리키는 거? 네, 아까 말했던 이 glove가 되겠죠. 이젠 두 번째 언급이니까 특정한 것이 돼서 it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Wow,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here.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죠. where를 썼는지는 뒤를 봐야 알 수 있어. 뒤에 있는 주어가 things,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are 써야 한다. 그래서 매우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아까 제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물들이 흥미를 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흥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라서 이때 이 현재 분사가 현재 분사 ing가 쓰였고요. 분사는 항상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Here, 여기에는. Everything here, 여기에 모든 것들은 old or used. Old 하면 낡았고, 그 다음에 used 하면은 사용되어진 거. 역시 과거 분사로 사용되어진이고요. 다시 말하면 일단 한번 썼던 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중고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고의라는 형용사입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물었더니 I'm looking for a clock. 시계를 찾고 있습니다. 했더니 How about this red clock? 이 빨간 시계 어때요? 얼만데요? It's $15. 15달러요. 그랬더니 Tha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네요, 저한테는.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거절했어. No, 안 돼요. Afraid not. It's only 1 year old. 그것은 오직 한 살짜리래. 한 살짜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고는 중고인데 1년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It's almost new. 거의 라는 뜻의 부사로 형용사를 꾸며주죠. 거의 새 거예요. 네, 그러면 how much? 얼만가요? 이 파란색 시계는요? With the large number. 큰 숫자들을 가진. 물었더니 It's $10. 10달러예요. 그랬더니 Then 그러면 I will take the blue one. 파란색 사갈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아까 그 빨간 시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파란 시계 사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과 대화에서는 상점에 가서 가격 묻고 답하고 할인해주세요. 안 돼요 또는 돼요 이렇게 흥정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화 표현 모두 잘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